이 부처님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뜻은 뭐냐면은 각자예요. 깨달으신 분,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부처님이라는 분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석가모니 그분이다. 이게 1번이에요. 그다음 아니다. 그분만이 아니다. 깨달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부처다. 2번. 1번 찍으실 분, 손들어 보세요. 2번 찍으실 분. 자, 이게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본다면, 그러면 불교라는 것은 그분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깨달았든 안 깨달았든지 불교가 안 돼요. 그렇게 할수 없어요. 저기, 그죠? 그런데, 만약에 깨달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부처가 된다. 이러면 깨달은 사람이 누구든지 가르쳐서, 저라도 가르쳐가지고 깨달았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내 가르침이면 그것도 불교예요. 엄청난 차이죠. 이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해요. 근데 경전에 보면은,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부처님을 불러라. 부처님의 이름, 나를, 부처님의 이름, 이름으로 열 가지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게 열 가지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여기, 이제 우리 이렇게 일반 불자들은 그걸 이렇게 줄줄줄줄 외우거든요. 열애, 응공, 정병지, 명행적,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 11개네. 열애, 응공, 정병지, 명행적,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 11개네. 근데 신명호라 그래요. 제가 11개라고 분명히 지금 세알렸는데 옛날 사람이 잘못 세알렸나? 내가 잘못 세알렸나? 이렇게 열어보면 다른 스님들이 황당해가지고 스님 그 불세존이 하나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불세존을 붙여서 부르는 하나로 부르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다 떨어져서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따로따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11개예요. 그럼 신명호는 뭐고 11개에서 있는 건 뭐냐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불교를 공부한 지좀 오래 됐지만 이걸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저기 그 부처님의 신명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라한 정등각자 명행적 선서 세간에 아라한 정등각자를 응공 정변지 이렇게 그 아한경에는 번역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 이렇게 열로 다열열 개로 부처님의 이름을 불러라. 부처님 이름으로 불러라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을 경전에 보면 11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11개가 하나의 힌트예요. 뭐냐면은 이 신명호를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 11개의 힌트예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석가모니 나오고 열애 나오고 그다음 10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부처님의 이름 10가지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만드셨어요.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나를 이열 가지 이름으로 불러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할 때, 나를 부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지칭할 때는 열애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애를 열 가지 이름으로 불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애는 1인칭 대명사예요. 다른 용도로 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호는 부처님의 그 3인칭 대명사예요. 어디서?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3인칭 대명사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러면은 이 열 가지 이름 중에서 사용되었던 이름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붓다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보통 명사를 당신의 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3인칭 대명사로 부처님 교법 안에서 정의를 내리셨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열 가지로 부처님을 이름을 불러요. 됐죠? 그래서 부처님 교법 안에서는 붓다라는 말을 부처님을 부르는 이름 이외에 보통 명사로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스승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스승의 이름으로 만드셨으니까. 그 이전에는 보통 명사에다가 스승께서 이름으로 정의를 내리셨고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 정의를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붓다라는 이름을 그 단어를 쓸 때는 부처님을 부르는 용도, 3인칭 대명사니까 부처님을 부르는 용도 이외에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니카야 경전 내에서 붓다 사사나라 할 때 붓다는 무슨 붓다냐 하면은 보통 명사의 붓다가 아니에요. 3인칭 대명사의 붓다예요. 그래서 세 사람은 다 틀렸어요. 붓다를 각자 일반 명사로 생각하신 분은 틀렸다고요. 손든 사람 중에서. 그래서 붓다는 3인칭 대명사로만 사용되는 것이 니카야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그렇게 됐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붓다 사사나 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할 때 여기에 부처님은 3인칭 대명사라서 석가모니 부처님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사람들은 아니에요.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사람이 설사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가르침은 불교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정의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정의를 이렇게 그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불교의 정의는 뭐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 이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역사적인 상황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인데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교조로 삼고 그가 설한 교법을 종지로 하는 종교라고까지 이제 우리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서양 사람들이 불교를 받아들이고 공부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사람들의 학자적인 그 소양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불교를 계속 공부해 보니까 처음에 일본 불교에도 심취했다가 한국 불교에도 심취했다가 그 다음에 테라바다 불교도 심취했다가 그 다음에 남방불교, 북방불교, 선불교 이런 데다 막 심취하면서 너무 불교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불교의 근본이 되는 불교가 뭐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싶다. 세월이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변해갔던 그런 불교는 더 이상 우리는 하기 싫다. 그 불교가 뭘까? 찾아봤더니 이름이 없네요. 그 사람들이 아무 없어요. 불교는 불교인데 맨 처음에 이렇게 그 갈라지면서 테라바나 상자 불교라 그래요. 부파 불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중간 불교, 유식 불교, 그 다음 밀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세계 각지로 퍼지면서 이름들이 다양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저기 부파 불교 바로 직전에 테라바다 불교가 나오기 바로 직전 그 전에까지 이름이 없네요. 무슨 불교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서양 학자가 야 이거를 뭐라고 부르지? 이 분야에 내보다도 더 더 많이 아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한테 편지를 써야겠다 해서 편지를 써서 그 학자한테 보냈어요. 어떤 학자가 다른 학자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딱 받아보고 그 문제점을 아신 거예요. 아, 서양 사람들이 불교를 지금 이런 관점에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이 이름이 뭔가.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불교 역사에 나와 있는 모든 불교 이름은 그게 안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 것에 안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불교라고 정의 내리는 그 불교에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그 방면에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데 생각을 해보고 아 생각이 났어요. 뭐라고 지은지 알아요? 모르실 거예요. 니카야 부디즘이라고 했어요. 영어로. 니카야라는 건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가르침을 그대로 저기 그 기록한 최고의 유일한 문헌이에요. 됐습니까? 발리어로 된 건데 그 경전 이름을 니카야라 그래요. 니카야 부디즘이라고 하자. 그랬더니 그분이 만족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 그 불교를 니카야 부디즘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것을 번역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이렇게 안 돼 있는데 그런 문제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니카야 부디즘이 나오기 전에 그것을 근본 불교, 초기 불교 막 이런 이름으로 불렀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서양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쓰는 근본 불교를 영어로 번역하지 않고 초기 불교를 영어로 번역하지 않고 니카야 불교라고 했는데 저는 니카야 불교가 참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니카야 불교를 부디즘을 한글로 번역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불설불교, 부처님께서 설하신 부처님의 가르침 이렇게 불설불교라고 저는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설불교는 시간과 장소와 대상이나 저기 그 학파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종교가 되었고 아무런 그 상태가 이렇게 유지된 변질이 없이 변화가 없이 유지된 종교, 불교예요. 그거를 우리가 불교의 정의로 삼자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하고 제가 니카야에서 배운 불교의 정의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자, 불교를 다시 묻다해서 불교의 정의를 우리가 이제 조율을 했어요. 아, 우리가 불교의 정의가 무엇이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러면은 묻는 사람 입장에서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마무리를 짓고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런 사람한테 가서 물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